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핀 절점입니다. 핀 절점에 그림과 같이 총 길이가 L이 8m, 높이가 3m입니다. 면적은 4000 제곱밀리미터고 탄성 개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하중 P가 120km면 C 절점의 변이. 그리고 C 절 변이가 2mm로 제한되면 최대 회전. 자, 먼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점 C의 수평 변입니다. 자, 첫 번째 외력의 외력에 의한 부재력 산정입니다. 반력입니다. 시그마 M, B는 0. 따라서 VA 곱하기 8 마이너스 4P는 0. 따라서 VA는 2분의 P. VA, VC, HA가 있으면, 자, VA는 2분의 P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2분의 P고요. HA는 0이 됩니다. 맞죠? 식을 풀었으면 시그마 fx는 0, 따라서 ha는 0, 시그마 fy는 0, 따라서 2분의 p 플러스 vc는 p, 따라서 vc는 2분의 p,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자, 절점 C의 수평 변입니다. 먼저 외력에 대한 부재 산정 반영을 구했고요. 두 번째, 부재력입니다. 부재력은 이 상태에서 A, B, C, D가 있으면 VA는 2분의 P, 2분의 P, P면 0 플러스 3분의 2P 플러스 3분의 2P 얘는 플러스 P 마이너스 6분의 5p, 마이너스 6분의 5p.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위와 중에. 자, 이렇게 나왔죠? 자, 단위와 중입니다. 따라서 2번. 단위, 하중에 의한 부재력 산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P가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A, B, C, D에서 이게 1이면 반력은 시그마 mb는 0. 따라서 va, vc, ha 때이 길이는
4m. 4m일 때 VA 곱하기 8 마이너스 1 곱하기 4는요. 따라서 VA는 0.5. 시그마 FX는 0. 따라서 HA는 0. 시그마 FY는 0. VB는 0.5. 2A 0.5, 0.5, 0. 따라서 부재력은 0, 0, 0,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한번 공식 구해보면, 세 번째, C에서의 수평 변이, 하중이 P가 120km. 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먼저 한번 나눠봅시다. 부재 N0, N1, N0, N1, L. 자, 먼저 A, B 부재. N0는 마이너스 6분의 5p 0, 길이는 5m죠. 따라서 0을 곱하니까 다 0이죠. BC 부재. BC 마이너스 6분의 5p 0, 5, 0. BD 부재. P 0, 3은 0. AD 부재는 3분의 2P, 1, 4는 3분의 8P. CD 부재는 3분의 2P, 1, 4, 3분의 8P. 자, 이거를 다 더하면 시그마는 3분의 16P가 됩니다. 따라서 시점의 수평 변이는 시그마 EA분의 N0, N1, L을 3 EA분의 16P는 탄성계수 여기 나와있죠? A와 탄성계수 넣으면 3 곱하기 200 곱하기 기가파스칼이니까 10의 3승 곱하기 4000 16 곱하기 120이니까 12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은 0.8 밀리미터 오른쪽 방향으로 나옵니다. 시점의 수평 변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점의 시 절점의 변이가 2밀리미터로 제한된다면 최대 허용 하중 맥스 C
H 이퀄 시그마 EA분의 N0 N1 L 3 EA 16P이면 16P 곱하기 10의 3승 3 곱하기 200 4002 얼마? 2mm로 한다면 따라서 P 믹스는 계산해보면 즉 300kN입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옵니다. 제 83회고요. 하중이 주어졌을 때 시점의 변이. 그러면 이 외력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단위에 의한 거, 수평만이 나오면 수평만이는 20. 이걸 이용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2022년 6월 5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오늘도 감사합니다.